네, 지금부터 방송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방송 심의계의 거장 깐깐한 고녀님 나오십니다. 음악커 음악커 아주 그냥 매일 음악질이야 아주 그냥. 아이고 여러분 안녕 반갑다. 아 김PD 안녕. 예 안녕하십니까. 저 오늘 뭐 아무 이상 없지? 예 이상 없습니다. 오늘 준비한 게 뭐야? 예 오늘 보실 영상물은요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입니다. 사랑과 전쟁 그거 아주 재밌는 거잖아. 예 알겠어 한번 뭐 재미나게 한번 시작해보자고. 예. 자 준비됐어? 레디 큐! 이제 늦었는데 잡시다. 그래요 여보. 뭐야 이거. 제가 받을게요. 여보세요? 여기로 전화하지 말랬잖아요. 알았어요. 이따 갈게요. 네. 아 누구야 이거? 잘못 걸린 전화예요. 하트 김 PD.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? 아 드라마 재연이잖아요. 누가 드라마 재연인지 모르냐고.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. 리얼리티가 뚝 떨어지잖아. 너 일로 나와봐. 네. 나와봐. 야. 들려 안 들려? 들려 안 들려? 이쪽. 멀쩡한데 바보질이야. 어? 여기서 여기가 안 들려. 어? 시청자가 바보야. 그리고 너도 잘못했어. 어? 바람을 피려면 제대로 펴야지. 누가 새벽 1시에 전화를 오게 만드나? 막상 전화가 왔다 치더라도 티 안 나게. 어? 난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. 티 안 나게. 알겠어? 레디 큐. 제가 받을게요. 그래. 통신벌 아닙니다. 응? 알파. 브라보. 나죠. 도대체 알 수가 없어. 그렇지. 이렇게 만들란 말이야. 알겠습니다. 알겠어. 예. 자, 다음 준비. 레디, 큐! 정말 보고 싶었어. 남편 몰래 오느라고 힘들었어요. 사랑해. 잠깐만요. 아유,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! 넌 뭐 하는 짓이야! 아주 분위기가 여기까지 올랐는데 네가 아주 찬물을 끼얹었어, 아주 그냥. 어?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는데 말이야. 어? 시청자들 아주 말려 죽일 셈이야. 너 뭐야 너? 저 남편입니다. 시크릿! 나가! 지옥에 나가버려! 지옥을 재편집시켜. 알겠어? 예 알겠습니다. 다음 장면 뭐야? 예 다음은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부분인 그 법정신입니다. 법정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? 예예 예. 법정신 자 준비 레디 큐. 반갑습니다. 저는 신고동생 한구입니다. 카트 놀러 와봐. 너 뭐야? 너 뭐하는 애야 너? 저 석인데요. 석이? 난 이 프로그램 보면서 네가 제일 궁금했어. 쟁일 쓰드리고 앉아서 뭘 치는 거야? 어래? 맞고를 쳐요. 어? 야, 너 나가. 너도 나가. 너 이거 갖고 나가. 썩 나가, 너도. 자, 다음. 레디, 큐. 당신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여자가 어디서 큰 소리야? 아니, 이 사람 지금. 조용. 그 법정에서 뭐 하는 겁니까? 그 부부라는 것은 서로 하트 김 PD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, 이 부분은 신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누가 그걸 몰라. 자 얘기를 한번 들어봐.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예요. 어디 가서 이게 자랑할 게 아니야. 신구 선생님이 너무나 말을 갖다 나긋나긋하게 하니까 여기 오는 사람이 아주 기어 올라갖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거라고. 어? 좀 강하고 임팩트 있게 하란 말이에요. 알겠죠? 레디 큐. 당신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? 어디서 큰 소리야 아니, 지금?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혼... 조용히 해라! 뭘? 이 자식들이 장난질을 하라고! 가만히 있는 사람 그 등등이야. 이혼을 할 거였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. 그러지. 너는 이혼 소리 가져왔냐? 네. 확 접어볼라니까! 어? 4주 안에 대답 만들어 놔. 4주도 길어! 4주도 길어! 더 짧게! 당장 말해! 살 거야 말 거야! 껌을 확 씹어볼라니까! 그렇지! 열심히 살겠어! 그렇지!